갑진년 새해를 맞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늘어났는데요. 영등포에서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윤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등포구가 5개 분야 67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꾸준히 닦아온 구정 역량을 다져 희망 행복 미래 도시 영등포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명품 주거도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경부선을 지하로 옮기고 철도 주변의 상부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경부선 철도 지하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철도 지상 부분과 그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합니다. 구는 어르신의 디지털 배움터인 디지털 동행 플라자를 운영하고 4차 산업에 대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교육재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다자녀 출산 가구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도 확대합니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일괄 20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해온 첫 만남 이용권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 역시 올해부터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육지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늘려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서남권 신경제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문화 체육 활성화에도 앞장섭니다. 안양천 맨발 황토길, 도림동 생활문화센터, 물레동 주민친화 정원 등 힐링, 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핵심 정책과 제도를 제시해 젊은 영등포로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NB 뉴스 이윤아입니다.